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통협력과 김현경 연구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 식의약 안전교실을 운영합니다. 이번 교육은 노인복지관, 보건소, 동사무소 등에서 어르신, 임신부, 주부 등을 계층별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소비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교육 내용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1개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불만 사례와 설문조사를 분석해 선정되었으며 쉽게 이해하고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이나 실제 제품을 활용한 학습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11월까지 어르신, 주부, 임신부 등을 대상으로 총 60여회에 걸쳐 약 3,00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소비자 식의약 안전교실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이나 지역단체는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대전YMCA, 식품의약품안전처 소통협력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까지 균등한 교육 서비스가 제공돼 식의약품 안전사고나 떴다방 등 허위 과대 광고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소비자 간 지속적인 양방향 대면 소통으로 식의약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